학교 가랴, 학원 가랴. 요즘 학생들 정말 쉴틈 없을 정도로 바쁜데요. 산속산사에서 자신을 돌아보고 여유를 배우는 템플스테이. 여름방학을 맞은 자녀들에게 한 번쯤 권해보는 건 어떨까요? 박성호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아침을 맞은 사찰에 청아한 목탁 소리가 울려 퍼집니다. 어스름이 걷히는 하늘 아래 능선마다 안개가 머무르며 고요한 산사의 운치를 더합니다. 평상시라면 단꿈에 빠져 있을 시간이지만 산사를 찾은 아이들은 일찌감치 눈을 떴습니다. 눈을 감고 두 손 모아 예불하는 모습에서는 제법 의젓함이 엿보입니다. 많이 놀 시간도 있고 절은 잘 별로 안 해봤는데 해보니까 좀 어색하고 했는데 좀 하다 보니까 이제 습관이 된것 같아요. 사찰 음식을 공양한 뒤에는 현장 체험에 나섭니다. 마당에서는 친구들과 천연 염색을 하고 숲과 계곡에서는 추억을 쌓습니다. 인근 물놀이장에서 한바탕 놀고 나면 어느새 폭염은 먼 나라 얘기입니다. 수양 위주로 운영되던 것과 달리 최근 템플스테이는 다양한 체험 프로그램이 도입돼 어린 학생들도 참여할 수 있습니다. 편안하게 뛰어놀 수 있는 공간, 그리고 우리 자연과 함께 숨쉴수 있는 그런 정신력을 조금 구축시킬 수 있다라는 장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자연과 교감하며 여유를 배우고 다양한 체험 활동을 통해 추억도 쌓는 템플스테이가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KBC 박성호입니다.